어깨 관절 스트레칭 운동을 설명하겠습니다. 견갑골 모음 운동입니다. 팔을 구부린 상태에서 견갑골을 최대한 뒤로 모으고 5초간 유지한 후에 서서히 돌아옵니다. 양팔 앞으로 밀기입니다. 양팔을 최대한 앞으로 밀어서 등과 견갑골 주위의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도록 한 후에 5초간 유지하고 서서히 돌아옵니다. 추운동입니다. 허리를 숙여 팔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후에 원을 그리며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어깨와 팔의 힘을 완전히 빼고 축 늘어뜨리는 것입니다. 전방 거상 운동입니다. 양손으로 막대기를 잡고 건강한 팔로 아픈 팔을 서서히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5초간 유지하고 서서히 내립니다. 외전 운동입니다. 양손으로 막대기를 잡고 건강한 팔로 아픈 팔을 몸 옆으로 서서히 밀어 올립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5초간 유지하고 서서히 내립니다. 외전 운동입니다. 아픈 팔에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건강한 팔로 아픈 팔을 서서히 벌립니다. 5초간 유지한 후에 서서히 돌아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아픈 팔에 팔꿈치를 몸에서 떨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내외전 운동입니다. 위에 있는 건강한 팔이 아래 잡고 있는 팔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5초간 유지하고 서서히 내립니다. 전방 거상 운동입니다. 막대기를 자연스럽게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서서히 구부려 어깨가 위로 올라가도록 유지하고 서서히 돌아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어깨와 팔의 힘을 완전히 빼고 무릎의 구부림을 이용해 팔을 올리는 것입니다. 후방 관절 이완 운동입니다. 정상팔로 아픈 팔꿈치를 잡고 몸쪽으로 끌어당겨 어깨 뒤쪽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키고 5초간 유지한 후에 서서히 돌아옵니다. 전방 거상 운동입니다. 누워서 양손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올려 통증이 느껴지면 5초간 유지하고 서서히 내립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아픈 팔의 어깨와 팔은 완전히 힘을 빼고 건강한 팔만 힘을 주는 것입니다. 누운 자세 운동입니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아픈 팔의 팔꿈치를 90도 구부리고 건강한 팔로 다리를 향해 내외전시킵니다. 반대로 손을 잡고 머리 쪽으로 외회전시킵니다. 이때 아픈 팔의 팔꿈치는 90도로 유지해야 합니다.